그냥 강의를 통째로 녹화해서 인터넷에다 다 공유해요. 작년에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애들이 수업하는 걸 이렇게 마구마구 찍어가지고 마구마구 올렸더니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거기서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오빠 저만 찍는 겁니다. 명함은 나는 그 명함은 제가 자양고등학교에 있을 때 종이로 이렇게 출력해서 드린 한글 파일 출력해서 드렸던 건데 학부모 총회 때 어머님께서 끝나는 나가시면서 첫날 담임으로부터 명함을 받으니까 인정받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건대 옆에 인쇄실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만든 명함입니다. 그래서 담임 학부모님께 드리려고 만든 명함이라서 사실은 사진도 넣었어요. 교무실에 오셔서 송영호 선생님이신가요? 이거보다는 송영호 선생님이시죠? 요게 더 이제 어머니들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것 같아서 그 명함에 얼굴까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여기 카페에 보시면 원고도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혹시 애들에게 여기 수행평가 사례가 있거든요. 애들한테 직접 보여주시려면 여기 캐디실 명함에도 있습니다. 명함에 있고 아니면 여기 가셔서 야탑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원고가 그대로 있으니까 재활용하시고 또 올해 제가 자율휴직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자율휴직을 제가 사실은 입법 발의를 하다시피 했어요. 교사들의 피로도가 너무 과해져서 겨울방학을 다 지내고 나도 회복이 안 돼. 이런 것이 벌써 몇 년 된 현상이어서 처음으로 올해 자율휴직이 시행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10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10년 한 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거 교직의 자율휴직제가 들어온 걸 발 빠르게 인사혁신처에서 간파를 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6급 이하의 일반 공무원은 이미 5년 이상이면 또 10년 주기로 한 번씩 멋진 일은 물론 무급이지만 그래도 중간에 한번 쉬어간다는 좀 쉬는 거 같아 보이나요? 네. 네. 제주도 5번 다녀왔습니다. 와~ 물론 강의 요청이 있을 때 갑니다. 무급이니까 강의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서 제 원거리는 숙박비도 주고 항공료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꽃놀이 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올레길을 뭐 한 4분의 3 정도는 걸음 걷는 걸 워낙 좋아합니다. 근데 제주도 가서 무슨 강의를 했을까요? 답을 맞추면 제가 상품을 좀 드릴게요. 무슨 상품을 드릴까? 손톱이 날아가지 않는 학교 비품용 손톱. 학교 비품. 제주도까지 제가 연골 교사 연수 갔어요. 올해 자율휴직 하면서 연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왜냐면 제 용돈은 벌어 써야지. 아니면 집사람 혈압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어떤 주제로 가장 많이 했을까? 자유학기. 네? 자유학기. 자유학기제? 제주도까지 다루기 위한. 제주도까지. 경기도 파주에. 파주부터. 전국을. 네? 자유학기 시험. 네? 협동학. 협동학 아닙니다. 힌트. 힌트? 힌트 너무 쉬워. 아, 진짜. 아, 힌트. 힌트. 이게 우리나라 전국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인 참여소통교육연구회, 이렇게 활성화 좀 되어 있는 참여소통교육연구회를 제가
그 지금 현재 교원 정책 과장으로는 이원희 과장님이 제 1년 후배예요. 둘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수동 교육을 왜 만들었냐?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참여하고 소통시키니까 답이 되더라. 오늘 그 일을 주로 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분 계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선생님을 공격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돌봄 지옥 캐디시빌이 돌봄 치유 교실입니다. 그래서 돌보고 치유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 밖에 이제 어려움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두 번째가 학부모님들의 요구 증대예요.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요구하시죠? 근데 이게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 민원 대응법 이것도 강의를 하긴 하는데 이건 뭐 오늘 퇴근 시간을 대충 맞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늦고 길어져서 안 되고 또 하나는 업무량의 폭증이에요. 이건 교육감독님의 해결 안 돼. 지금 업무량이 뽕뽕뽕 늘은 게 반가워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멘붕이 와요. 그죠? 그게 시도교육청 평가에 들어가 있다. 반가워 숫자가 많아. 그러더니 학폭법. 이게 법으로 되니까 생기부장님들 멘붕이 와. 수업을 10시간, 그 10시간 하고 이제 보조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심지어 학폭한 건이 40, 학부모 교육까지 끝내는데 45일 걸려. 그러니 뭐 생기부장님들 멘붕이. 제가 올해 자율휴직을 하게 된 것도 생기부장 3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생기부장님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3년 이상은 절대 피해드려요. 생기부 부원들도 그렇죠. 너무 일에 시달립니다. 근데 외부에서 빛이 안 나잖아요. 속으로 보라. 그 두부원 핵폭법 거기다가 또 뭐냐. 무슨 법? 진로교육. 그렇죠. 진로교육도 법으로 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차분하게 논의하고 교과서에 담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급해. 거기다 인성교육법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인식하지 못하는데 교육감님이 아무리 해서도 표도 안 나. 지금 그 일이 많아져서 이제는 정말 n분의 1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일이 많아지는 걸 누군가가 노력해서 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그래 나도 좀 더 할게 뭐 이렇게 가야만 우리 희망이 있지 않을까. 혹시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돌봄치유 교실이랑 소식지를 받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혼자 하죠? 오. 제가 카톡으로 하루에 전국에 7,000명의 선생님들께 7,000명 선생님들께 소식지를 보내드려요. 이런저런 엊그제 지난 8일날 철원에서 그 학부모가 아이에게 자기 아이에게 사회봉사 가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돼서 사회봉사 처분을 했는데 학부모가 와서 폭대 위원들 명단을 내라. 그리고 교관한테 흉기를 든대. 예, 요즘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정신 아닌 분들이 막 크레이지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학부모님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오늘자 소식들을 다 보내드렸어요. 이제는 학부모하고 상담하는 기술이 없으면 교직을 지탱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저에게 친추하시고 저는 모든 카톡방에 있어요. 또 감옥이 30개가 넘는 모르시죠? 경기도에 농공 감옥도 있어. 농공 감옥.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다 있어요.